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까오이 진진자란 친현입니다. 팝뿌리의 집들이. 이번에 오시는 손님들은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직원들. 왜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사를 한다 그래서 챙겨온다고. 이거. 과연 어떤 거를 가지고 오실지 샌드박스의 선물 언박싱 집들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와. 진짜. 와. 어서오세요. 와. 뭐야, 그 박스를. 뭐야, 뭐, 선생님, 아, 이게 뭐예요? 와. 와. 함께 해요, 우리 퍼프리 팀. 인생은 더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다 뭐람? 오늘 진짜 감사. 아이고. 와. 와. 와, 파다발. 와우. 방청객과 함께하는. 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진짜 그냥 팥뿌리. 아, 팥뿌리네. 말린 팥뿌리. 아, 진짜네요. 이걸 어디다 뭐 쓰는 거예요? 차로 끓여드릴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 만든 줄 알았어. 와, 기쁘다 이거. 약간 팥뿌리 굿즈 같지 않나? 팥뿌리 굿즈 느낌. 어, 구매하세요 이거. 다음은. 어머, 어, 뭐야 이거? 한방 염색 새치 커버 하는 거예요. 염색약이에요.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오래오래 열심히 하시라고 또 염색약을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우리 또 노랭이가 새치 고민이 너무 많아서 새치가 영상 한 개당 구인모가 흰머리가 10개씩 생기고 있는데 일주일에 7개. 야, 이것도 기뻐요. 별로 안 기뻐요. 아니요. 사람 비싸 보이죠. 이제 포장지에 가려진. 그렇죠. 진짜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원래 포장지가 검은색이라는 건 프리미엄이라는 거. 아, 그렇죠. 풀어주겠습니다. 오, 잘 읽힌 것 같아요. 오! 내가 배운 게 선물 포장을 막 뜯어야 된다더라고. 아니에요? 뿌둥이가 보고 있다. 와. 항상 이 뿌둥이가 보고 있다는 걸 팝뿌리의 가운으로 삼으시라고. 저희 가운으로. 네. 뿌둥이가 보고 있다. 진짜 누가를 보면서 멘트를 뭘로 했나? 후보군은 뭐 있었어요? 성적이 1은 0. 오! 아이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와, 너무 세심해. 아, 뿌둥이가 보고 있다. 있다. 많이 많이 좀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요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아, 박스거든요 이건? 자, 뜯어봅니다. 야, 연미땅. 오호,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어. 야. 종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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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오! 티셔츠. 색깔이 우리 색깔인데. 와. 아까 팥뿌리 로고 봤어요? 보라 색깔. 작업복. 와, 대박. 와, 후드티입니다. 야, 뭐야 이거. 아, 근데 이게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 입던 색깔을 조금 더 밝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아, 새해니까 좀 더 밝은 느낌이 필요할 때. 와, 저는 되게 밝아졌는데. 이거 뒤에 봐봐, 뒤에. 와. 진진자. 진진자라. 나는 까오이. 난 까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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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꽃도 있어. 네, 노래꽃 같이. 색깔 너무 예쁜데요, 진짜. 우와, 근데 로고가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귀엽다. 오. 오. 어. 옐로우 피디. 옐로우 피디. 야, 노 피디. 우와, 근데 색깔이 되게 밝아. 얘는 거의 뼈마리가 된다. 그러네. 오. 이야. 우와. 와, 멋있네요. 와. 나는 색깔이 거의 꾸러기 색깔인데, 꾸러기. 와, 화사하고 좋다. 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깡오이 친진자랑 진열이 브랭입니다. 야, 뒤에도 착샷 보여주세요. 정말 마음에 든다. 등등등등. 아, 뒤에. 오, 진진자랑. 오, 멋있어. 어, 멋있어. 약간 멋있어. 그 원피스 그거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작업복을 그냥 갖고 있으면 누가 자꾸 선물을 해줘. 너무 좋아요. 네, 바꿔줘 계속. 여름용도 있고 막 애들 형님 주고. 초록 색깔, 보라 색깔, 노란 색깔. 구독자 10만 명 축하합니다. 싸우지 말고 오래 가세요. 화이팅! 에드먼.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선물.
요거는 뭐 딱 봐도 케이크거든요. 야 케이크. 요 케이크인데 이것이 과연 어떤 케이크일지. 오 이게 뭐죠? 오. 오호. 나온다. 오. 나온다. 나온다. 아. 케이크. 우와. 파뿌리 케이크다. 아 20만 골자. 아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럼 이것도? 아, 이걸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저희 약간 테스트 거친 거 아니에요? 그래, 각자의 얼굴을 먹자. 제가 뭐 저의 파트너 우리 진열이의 면상을 한번 먹어보자. 면상. 어허, 어머. 어, 오 대박. 어 너. 어 너무 잔인해. 와. 어 진열이 목이 잘렸어. 진열아. 와. 이 20만까지 고생 많았고. 와.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하자. 와. 없어서. 맛이 어때요, 진영님? 너 맛이 어때요? 너 맛이. 저는 적당히. 아와. 이걸 찍었는데. 아. 네. 어, 됐다. 아, 이거 맛이. 아, 네. 어, 탈출. 사람의 형체를 잃었어요. 고생 너무 많이 해서 난 얼굴이 이렇게 확 쪼그라들었구나. 20만까지 고생 많아. 목표치도 힘내자. 우와. 달달해. 저는 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디 굉장히 잔인하네요. 둘이 막 무참하게 뜯겨나간 것 같아요. 목이 잘리는 느낌 아니에요? 오, 잘 뜬다. 잘했다. 종우야, 파이팅. 그러면 우리 노래할 때는 우리 둘이가 뽑고. 나 노래 하지. 아 근데 케이크 자체가 되게 맛있어요. 그죠? 네 밑에 이거 약간 초 이거 포도 잼인 것 같은데. 포도 잼 같은. 블루베리 잼인가? 블루베리 잼 같기도 하고. 되게 맛있다 그지? 맛있네. 맛있어. 부드럽다. 마카롱 같아 마카롱. 오. 이 설탕 같은 걸까요? 그 씹는 느낌이 마카롱 같아. 그러네 마카롱 위에. 요거 빼면은 로프. 밧줄. 샌드박스가 바로 우리의 동아줄이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감자기다. 그런 의미에서 필성님의 필성님의 영상 편지가 또 있는데. 어? 예? 대표님이 영상 편지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뭐 일단 지금 한번 보시죠. 어! 보시죠. 팟뿌리님 안녕하세요. 네 20만 구독자 달성 및 이사 가시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좋은 집에서 아주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아 근데 난 느낌 받았어. 근데 약간 억지로 시킨 거지. 분명히 그 회식 자리에서는 다 말 놓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야 애들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짬을 내서 해주다는 자체가 또 뿌리뿌리. 일단 오늘 우리 샌드박스에서 매니저분들이 오셔가지고 선물을 좀 주셨는데 아 일단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막 특히나 이런 거라든지 20만을 되게 힘들게 그렇죠 뿅뿅 왔는데 우리 보도기들이 늘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최고의 컨텐츠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응원해주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파이팅!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팝의 까만 치는 자라 진열이 노래였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한 일주일 좀 안 됐는데 지금 샌드박스에서 이런 걸 주더라고요. 택배가 오더니 또 설날이라고 와. 명절이라고 맨날 이런 거 챙겨주시더라고요. 안에 내용물을 살짝 봤는데 고급 뭐 과자 세트하고 과자 세트 막 차도 있어요. 명절에 딱 가족들이랑 같이 먹기 좋은 모양도 그렇고 디자인도 너무 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복주머니에요 복주머니. 우리 샌드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와 이거 편지거든요. 늘 안에 편지. 새해는 찍는 콘텐츠마다 빵빵 터지는 한 해 되시고 행복 즐거움 가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무적을 통장 잔고 대박 기원. 와 감사합니다 진짜. 또 얘도 보여드려야겠네. 우와 이거 수영 미식회에 나온 한국 3대 뭐 쿠키라는 미치몬드. 네. 뭐 요거는 이제 어사오업 차 세트. 명절에 또 가족들이랑 먹으라고 다과를.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유튜버를 꿈꾸는 우리 수많은 꿈나무 및 지망생들 샌드박스로 오세요! 오세요! 샌드박스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네, 대표님 했습니다. 네. 오케이, 이만 저희는 이만. 네. 수고비는 됐습니다. 빠!
빠이. 잘 먹을게요. 예. 갑시다. 빠이.